매운 먹방. 와우. 시간 다 익었어. 이제 그 녹음이 따라주세요. 이거 어쨌든 뜨거우니까 뒤집으면은 익지 않을까. 진짜? 아. 오랜만에 왔더니 맛있다. 한 조각 줄까? 줄게. 엄마에서 갖고 가서 먹고. 먹고. 오늘은 신우 생일이다 모임. 나왔구나. 나도 뭐가 있는 줄 알았네. 잘 먹겠습니다. 얼른 드세요. 먼저 드세요. 먹어게? 아니야, 그래. 내가 모기 좀 봐. 여기 모기. 아니, 빨리 먹을게.
거의 한 번에 이런 거 먹은 적 없어. 그러니까 선택 잘했다. 야, 이것저것 한 번 막 생각을 해봤어요. 해산물도 들리고 회 같은 것도 잘 안 먹잖아. 생선도 우리 생선들도 들리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레스토랑이나 내 이런 것만 생각해봤어. 근데 다른 데 가보고 여기를 옛날 와봤는데 분위기상 좀 아내가 여기 방 말고 저기 가는 또 이렇게 한 테이블만 돼 있어. 거기 쪽에 괜찮지만 여기로 해놨다. 딱 4시만 들어가게 4-5명만 들어가게 딱 이렇게 해놨다고. 땅 오고 나서 아무 일 없을 때 초코하면 괜찮은데 건강 혼자 나요? 하든 나올까? 나 몰려라 깨워라 기분 나쁜지 아주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기분이 좋게 먹으면 뭘 신경쓰지 않고 먹고 가서 막 신경질나서 먹고 먹으면 탄지잖아. 그러니까 괜히 먹고 와서 나머지는 아니 그거 그냥 먹어갖고 막 어쨌다든지 이러고 먹어도 나머지 안 먹고 건강은 혹시 이건 세트예요? 아니면 따로 시키는 거예요? 네. 코스는 없습니다. 네. 깐풍기. 깐풍기를 안 하고 탕수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물어볼 걸 그랬다. 탕수육도 먹고 이것도 먹으면 되지. 다 봤으니까. 양이 많이 이렇게. 양 말자로 많으면 우리 나 먹어. 양이 적더라고. 나 좋아. 양파도 먹었다. 나 내 안 먹었어. 김치도 주세요. 혹시 음료 마실래? 느끼하긴 하다. 음료 한 두 병 주실래? 사이다 반타 한타? 사이다 반타 한 잔. 드세요. 새로 갖다 드릴까? 응. 귀엽다. 새로 갖다 드릴까? 네. 감사합니다. 수박도 맛있게 보였어. 지금이 맛있어. 싱싱하고. 조금 있으면 더워가지고 이제 물르고. 아,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. 짬뽕은 라면 같은 거 먹으니까 별로 안 먹고 싶어. 짜장이 맛있거든. 짬뽕은 생전 안 시켜. 돈 식당 종이집에 갔을 때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짬뽕은 생전 짬뽕 소스 원래 약간 큰 양은 제일 좋아해. 술을 안 먹어. 아, 그래서 그런가? 와, 날씨 너무 좋네요.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. 하늘 봐. 아, 색깔 좀 봐. 아, 맛있다. 30일 무료 취업 성격 실시 전화기 통화로 양성 검사 무료 체험하세요. 도망고 맛있다. 응? 딸이 또 맛있는 밥을 보내줬네. 헉. 대박 같은데? 짜잔.
대박이다. 너무 맛있겠는데? 맛있다. 딸들아 고맙다. 영? 쌈장이랑 여기 하나 버티시면 안 돼요? 네. 모카손, 모카손, 네, 모카손, 네, 잘했어요.